한 사립대학 학과장이 신입생에게 폭언과 협박을 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학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그랬다고 해명했는데 학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올해 3월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태권도 선교학과에 입학한 A군.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과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학과 예배에 두 번 빠졌다는 이유에선데 학과장실로 찾아간 A군에 갑자기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행동을 하면 짐승처럼 돼야 될 거 아니야. 위협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진짜 죽어할까 그래. 너 이 학교에서 이런 행동하면 죽 맞는다 내 진짜. 학교 밖 교회를 지정해 예배에 참석하라며 압박까지 했는데 폭언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기 짐권 안 된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딱 사진 찍어 내한테 보내 알아서. A군 부모가 이런 내용을 총장실에 알렸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학과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했을 뿐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취재가 시작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그 사이 A군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저한테 너무 사람 취급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대학교를 잘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랑 공포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해당 학과장은 SBS 취재진과 만나 A군이 계속 핑계를 대며 과행사에 자주 참석하지 않아 훈계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뭐 목소리는 조금 높여졌지만 그러나 정말 훈계나 교육적인 측면에 분명 페이트를 내가 갖고 좀 요 자리에서 지도를 한 부분인데 A군 부모는 물러난 학과장을 스포츠 윤리센터에 진정하는 한편 위력에 의한 강요 협박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